주말에 스키장 가려고 헬멧을 구입했어요. 제 스키복이랑 같은 브랜드 헬멧을 골라왔습니다. 이거 2월 상품이어서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원래 사용하던 고글을 매치했더니 이거 제가 그때 스키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한 고글이어가지고 너무 안 어울리고 별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인터넷으로 고글이랑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다행히 스키장에 가기 전에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일단 루카스 헬멧을 구입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루카스 헬멧도 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막 시즌이 시작해가지고 예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루카스가 머리 둘레가 좀 커가지고 저랑 같은 사이즈를 씁니다. 엄청 쨍한 컬러를 샀어요. 멀리서 봐도 한 번에 아 저기 어린이가 있구나 딱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화려한 색상을 구입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 고글도 같은 계열의 컬러로 골랐어요. 고글을 이렇게 여기다가 끼워 놓으면 고글을 벗을 때는 얹어놓고 다니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는 내려서 쓰고 굉장히 편리하겠죠. 루카스 고글을 세팅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 거를 세팅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는 이렇고. 그리고 이제 루카스가 손이 많이 커져서 어린이 장갑도 새로 구입을 했고, 저는 스키 장갑을 껴도 손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너 장갑을 샀어요. 스키 장갑 안에 이거를 끼고 스키 장갑을 끼는 거예요. 이거는 헬멧 안에다가 이렇게 쓰는 복면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에 땀이 나도 헬멧이 더러워지지 않고, 그 다음에 마스크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는 그런 보온 용품이에요.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키 장갑인데, 이 이너 장갑을 구입했잖아요. 얘는 스마트폰 사용도 할수 있는 그런 장갑이고,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이 핸드 스트랩을 끼운 다음에, 아주 마음에 드네요. 루카스 장갑은 이런 좀 포인트가 있는 컬러로 골라봤어요. 우리는 오늘 평창에 가는 길이에요. 평창 알펜시아의 홀리데이 인 리조트 호텔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지금 둘이 거길 가는 중이에요. 집에서 출발해서 지금 잠시 휴게소에 들렀어요. 아우, 추워. 조금 20km 정도 더 가서 양평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평창으로 갈 거예요. 제가 운전해서 강원도까지 가는 거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23km 정도 더 운전해서 양평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나무들 봐. 이제 다 겨울 나무가 됐지. 나뭇잎이 없네. 엄청 예쁘다. 그러게. 아, 얘가 말해주는 거야? 로비라운지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층으로 가는 거래. 너 뒷머리 완전 웃겨. 타요. 엄마 먼저 타요. 네. 무사히 호텔에 도착해서 지금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객실만 얼른 둘러보고 바로 수영장으로 가야겠어요. 여기 처음 왔는데?
여기야? 엄청 넓어요. 이렇게 큰 소파도 있고 여기는 베드가 두 개가 있고. 아이고 신났네. 이 객실이 키즈 스위트여서 이렇게 어린이용 2층 침대가 있어요. 신발 벗고 올라가. 너 집에 있는 네 침대는 별로 안 좋아하면서. 어? 네 침대도 2층 침대잖아. 1층 침대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책상도 있고 조명도 너무 귀여워요. 이 키즈 객실에서 바로 욕실로 연결이 돼 있어요. 와, 욕조에서 수영해도 되겠다. 제가 좋아하는 이 더블 세면대. 아무래도 여기가 키즈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객실이다 보니까 세면대에 이렇게 발판도 준비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매트, 아이들이 사용할 만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 욕실에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변기 있는 데는 좀 불투명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이쪽으로 다시 나오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꽤 넓어. 드레스룸도 엄청 넓어요. 한 명 자도 되겠는데? 위쪽에 외투도 걸 수 있고 여기도 외투를 걸 수 있고. 아무래도 여기가 스키장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젖은 옷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 옷을 걸 때가 많이 있네요.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편하다. 엄청 실망하네. 테라스도? 테라스도? 뭐야? 테라스가 방만 해? 응. 으이. 저 뒤로 스키점프대 전망대가 보여요. 건물들이 엄청 예쁘게 생겨가지고 꼭 외국에 놀러 온 것 같아요. 난간이 루카스 키 높이로 돼 있어서 안전해 보이네요. 지난번에 산 그 기모 레깅스에 레그 워머 이렇게 신고 후드티 같이 입고 이렇게 왔어요. 짐은 항상 이렇게 용도별로 그리고 가능하면 구획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다녀요. 자, 빨리 움직여. 와본 느낌이라고? 오늘은 조금 늦게 도착하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해서 오션 700 여기를 먼저 물놀이를 먼저 하고 내일 스키를 탈 거예요. 아, 노란색 라바 들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월요일이 휴장이어서 오늘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루카스 아빠가 같이 못 와서 남자 샤워실을 어떻게 이용할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남자 직원분이 도움을 주신대요. 우리 이따 만나.
아 힘들어.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물놀이에서 피곤하구나. 이거는 소스에 나오는 거. 나 오늘 클래식 페퍼로니 피자랑 디저트는 초콜릿 브라우니 아이스크림. 메뉴판 외우는 거 아니지? 수영하고 왔더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메뉴 3개 시켰어요. 겨울 시즌 메뉴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스타가 있어서 이걸 주문해봤고. 왜? 좋아? 응? 편해? 응. 너 엄청 피곤해 보여. 포도 소스야, 포도 소스. 카메라 좀 그만 볼래? 내일 더 힘들겠는데? 네. 네. 일단은 이제 야채는 오른쪽에 빼고 드신 부분에 냉찹을 올려주신 다음에 바로 줄게. 기다려. 뜨거워. 올려놔. 뜨거운데? 제가 좋아하는 아마트리치아나가 나왔어요. 처음에 테이블이 너무 큰 줄 알았는데 음식 다 시키니까 꽉 차버렸어요. 고기 잘라줄까? 어. 이거 좀 매콤한데 먹어볼래? 안 먹어봤어. 매운 거 절대로 안 먹어. 어른 내려서 안 먹어. 나 이제 말도 하지 마. 왜? 배불러. 아, 밤이 되니까 더 예쁘다. 뭐 하고 있어?
가봐 세상에 가봐. 탈 수 있냐고. 어 탈 수 있지. 들어가도 돼. 안녕. 이제 나와. 왜냐면 나 이렇게 잡아줘? 괜찮아? 응. 점프해. 아 그러려고 했어. 사람도 없어? 사람들 많이 걸어. 루카스 키가 엄청 많이 커서 이제 스키복이 제법 잘 맞아요. 이거는 그때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 구입했던 티인데 안에 캡이 들어있어서 따로 속옷을 입지 않고도 이거 한 장만 입으면 되는 그런 옷이에요. 그때 구입했던 이 복면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얼굴 하나도 안 춥겠죠? 이게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어가지고 따로 선크림을 안 발라도 돼요. 루카스는 벌써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갈 거니까 지금부터 하고 있지 말고 이것도 머리가 이상해졌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오전에는 눈썰 매장을 먼저 갈 거예요. 스키는 오후권을 끊어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타려고요. 자 출발. 출발. 가자. 가자. 스키장 밖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쭉 오면 눈썰 매장이 있어요. 이거 좋다. 되게 높이 올라가는데? 한 개 먹어. 정말 너는 지치지도 않고 노는구나. 응? 오, 예쁘다. 렌탈 코너가 엄청 커요. 오빠 남은 크기는 굉장히 넉넉해요.
스키 타면서 바로 여기서 또 먹을 수가 있네요. 에이 에이 앞에 보고 일단 지난 시즌을 쉬는 바람에 약간 잊어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A자로 내려오는 감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2시부터 2시간 동안 스키 레슨을 받게 하려고요. 좌우턴까지 했는데 좀 약간 까먹었어요. 강습이 끝났는데 안 들어가고 한 번 더 탄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타기로 했어요. 이제 루카스랑 같이 여기 마지막으로 내려가고 오늘 스키는 마무리할 거예요. 출발! 아, 전 이제 진짜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루카스가 더 타자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저희가 일본에서 스키장을 막 여기저기 많이 다녀본 건 아닌데 그래도 몇 군데를 가봤거든요. 스키하우스나 이런 시설 같은 거는 한국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강습을 꼭 받기를 완전 추천합니다. 육개장, 보쌈, 소고기, 그 다음에 돈가스. 넓은 편의점이 있어요. 오예. 좋아, 좋아. 들어와. 아, 여기 콘도가 있어서 쌀도 팔고 있나 봐요.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아,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알펜시아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찹쌀탕수육이 엄청 맛있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를 했더니 저희가 주문한 게 마지막이래요. 지금 빨리 오라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저 전화드린 줄무늬야, 호랑이니까.
이쪽은 스키장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항상 조용한 편이에요. 마지막 밤이니까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요. 되게 좋다. 야. 어디가? 루카스가 여기서 저녁을 너무 잘 먹어서 오늘 아침은 여기서 먹을 거예요. 요거는 뭐야? 컵. 샐러드 여기 있어. 뜨거우니까 기다려, 여기 내려올 때까지. 골랐어, 뭐 마실지? 아저씨 됐어? 응? 수염 나고? 수염 난 게 아니라 초콜릿이 내가 초콜릿이 그래서 먹는 게 아니라 아까 숨기는 거야? 아니 그 뿐이가 그 동영수 갖고 여기 거기다 이렇게 여기다 넣는데 위에 보면은 그 뿐이는 그냥 뭐라고? 두께가 진짜 귀여워. 야, 더러워져. 더러워지는데?
가자. 뭐해 추운데? 옷을 막 비우고 막 시원하니까. 지금 집으로 가다가 하남의 스키용품점에 들러서 스키 부츠를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부터 앞으로 이제 스키장을 자주 가려고 하는데 렌탈하는 부츠가 발이 잘 안 맞고 부츠가 좀 좋은 게 없어서 부츠를 먼저 좀 장만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발 그대로 무릎 살짝 오케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정도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부모님들이 데리고 여기 안에서 돌아다녀 본다고. 근데 지금은 좀 너무 클 거예요. 제가 이따가 요거 벗으면은 어디부터 벗나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버클 이렇게 하나. 저랑 루카스랑 부츠를 구입하기로 했어요.